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7탄입니다. 27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2023년도, 자, 요것은 자료가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18년도 6월 30일까지 바닥에서 덜 오른 종목 150개 종목을 선별을 해서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추천하고 저도 똑같이 매수했었던 이 자료입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무한 도전이 들어간 건데요.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그 무한 도전입니다. 그 무한 도전을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1000% 수익 이상 그 이전 종목이 지금 150개 종목인데요. 여기 보면 6월 1일, 6월 30일 나오죠.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730일 동안에 제가 무한 도전이 들어갔는데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게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는가?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깡통 찬 사람, 선물 옵션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 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를 못하죠.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하면 이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요,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730일 동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 제2의 IMF 사태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가 똑같이 시행이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수익에 대한 근거 자료,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1000% 이상 터지는가,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수익에 대한 근거 자료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지금 보셔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우, 제가 말을 하다가 지금 사리가 들려가지고 말이 막 꼬이는데요. 자, 2019년도, 이제 작년이죠. 제가 해외 선물 파생해서 양도소득세를 지금 6억 2613만 원의 신고 자료를 지금 출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6억 2613만 원이죠. 자, 이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 대한 실력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계 다우지수 증시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3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면 금융위기가 언제 올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데요. 그 실력이 있어야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엄청난 해외 선물 옵션, 이 수익률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해외 선물에서 돈을 벌수 있는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 이거 뭐 가짜 아니냐? 짜짓게 한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19년도에 제가 해외 선물에서 어떤 돈을 벌었는가? 여기 보시면 기준 연도가 2019년도죠. 해외 파생 해가지고 세율 코드에서 6억 2600 이제 신고 자료가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가 아, 이거 이놈 사리 때문에. 자, 이제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게 될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00% 이상 10배에서 20배 늘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 동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은 그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50%를 지금 배당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회사인가? 지금은 법인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5천만 모든 국민이 1인 주주가 돼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평생 직장 걱정 안 하면서 노후 생활까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자고 시작을 한지 제가 그이 운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다돼 갑니다. 그렇게 해서요,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이 태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10분지 7토막이 날 것입니다. 10억짜리가 3억으로 바뀔 것이고, 3억짜리가 1억으로 급락을 하게 될 건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10분지 7토막이 날 겁니다. 엄청난 금융위기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호황이다. 여러분들,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1900년도 초에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100년 만에 오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작정 제가 아무나 뭐 드릴 수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드릴 거 아닙니까? 사회환원금을. 그래서 이 엄청난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500만 원을 추천비를 내고 가입을 하시면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다가 이 돈에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해서 합 75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50% 이상 제가 환원금 드리는 것으로 충당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이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딱한 가지입니다. 매월 25일날 제가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카페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받았다. 이 국민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의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작정 저한테 전화 주지 마시고요. 010-2173-5680으로 무조건 전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사회 50% 환원주 배당주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하 10배에서 20배 이상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처음 보시는 분은 이거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둘중 하나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뭐 다른 거볼거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지난 20년 동안에 국민기업 관성을 만드는데 이런 사회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세월에 15년이라는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가? 제가 지나온 과거에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에 대한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이 동영상에 대한 믿음이 서시게 될 겁니다. 자, SBS 전국 CF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노후에 배당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이 사회 운동을 하면서 피눈물 나는 그런 15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에 와서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태동이 된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자세하게 이 밑에 내용을 글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저에 대한 확신이 드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00탄, 자, 500탄 모음집. 나를 따르는 자, 이 카페에서 추천을 드렸던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는데요. 이 모음집이, 자, 필록수 2226%, 대박 주식 시리즈 350탄, 자, 335탄, 1660%, 1600%, 312탄, 303탄, 4445%. 자, 이 엄청난 수익률에 수익 근거 자료가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는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3년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걸렸어요. 자, 그때의 이 카페에서 2012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최하 500%에서 앞으로 몇천 프로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을 드렸고, 추천드린 날서부터 500%, 1000%, 2000%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시황 분석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요. 그 시황 분석 자료가 지금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몇 종목이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보시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해외 선물에서 올리는 이 수익률인데요. 저는 매일 미국 다우지수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분명히 월가가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매일 집어넣으면서 이날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월가의 포지션이 하락장으로 대거 포지션이 이동되는 것을 요날 제가 확인했습니다. 요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카페에다가 부랴부랴 글을 썼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자, 21선을 깼는데 이날만 깬거 아니잖아요. 이날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수도 없이 깼는데 왜 제가 이날 굳이 다우지수의 흐름, 3대 지수가 위험하다라고 이런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시황 분석 내리면서 저희 카페의 후속 글로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월가 애들은 야바이꾼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피눈물을 빨아먹는 게 바로 월가 애들이거든요. 월가 애들의 하락 포지션을 대형 이슈를 갖고 터트리는 것을 저는 이미 이날 눈치를 깎고 카페에다가 글을 썼고, 그 이후로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먹게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급락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있을 수 없는 급락이 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증권방송,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매일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최고의 논평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단한 명도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지 못하던 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항상 제가 이걸 정확히 찍어내죠. 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이 차트 대박 주식 시리즈 27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추천을 드렸었고, 1000%의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저희는 꼭지 못복해서 전부 다다 수익 실현했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19만 원입니다. 자, 19만 원인데, 잠재 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증권 업계에서 잠재 자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세상에 알리고 창시를 해서 알리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 장본인이 바로 저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제가 잠재 자산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잠재 자산 정보라고 나오죠? 이런 이론을 근거로 제가 1000%, 2000%의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창시를 한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자, 이 종목이요.
저희가 10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저희가 꼭지 목표가를 치고 전부 다 매도를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9만 원입니다. 지금 지난주 종가가요,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이면 대충 잡아서 20만 원 잡고, 2만 5천 원이면 지금 대충 한 8토막 이상 났네요. 8토막 이상 났는데, 아직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다라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이 종목이 지금 2만 5천 원 정도인데, 이 종목이 앞으로 4토막만 더 난다면, 아, 이건 뭐, 정말 초대박이죠. 자, 엄청난 금융위기 플러스 대공황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현재에도 잠재자산이 19만 원이면 한 7토막 이상 8토막까지 났는데 이런 종목이 앞으로 5토막이 더 난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좋고요. 회사가 아주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이런 금융위기가 올걸 알아요. 이 회사의 대표는 아마 알고 있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던 베테랑입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엄청난 공황을 이길 수 있도록 사내에 현금 자산을 차곡차곡 아주 잘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곶감 빼먹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빼먹을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내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추천가를요, 2천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일단 회사 내용이 첫 번째 좋고요. 국민연금이 계속 이 종목을 추가하라고 하면 막 쓸어 담을 것이다. 국민연금은요, 이 종목을 여기서 5토막 나면은요, 그냥 무조건 쓸어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천가가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종목 2천만 원 플러스 제가 2천만 원에 대한 50%, 1천만 원을 업을 시켜서 3천만 원을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 명목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지금 2만 5천 원에서 4토막만 나도 5천 원이다. 5천 원인데. 자, 5천 원까지 빠지면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분명히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뭐 다른 거 보지 마시자고요. 만 원까지만, 여기서 세 토막만 나면 만 원입니다. 자, 만 원인데, 만 원까지만 계산하기 편안하게, 우리. 만 원으로 잡아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9만 원이니까, 이제 대공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막 돈을 풀잖아요. 그때 되면 엄청난 재정 정책으로 이 종목은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이 종목이 잠재자산만 맥시멈, 이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9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대공황이 끝나게 되면 잠재자산만 먹어도 1900%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거기에서 더블로 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만 원으로 잡아서 1900%인데, 정말로 운때가 좋아서 이 종목이 만원 이하에서 5천 원까지만 더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4000%입니다. 아, 이거 그러면은 4000%면 4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아, 그냥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사내놈이 입 밖으로 한번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거 4천만 원은 받아야 되는 종목인데. 자, 2천만 원으로 하고 여러분들 사회환원금 1천만 원 얹어서 3천만 원이 어려운 시기에 자산을
뭐 서울에 뭐 몇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1000%짜리만 먹어도 됩니다. 자, 1000%짜리면 추천가가 500만 원이거든요. 최하 500만 원. 자,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무작정 전화를 주시면 그건 예의가 없는 거고요. 무작정 찾아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나 만나지도 않습니다. 자, 010-2173-5680으로 문자를 무작정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은데 자, 항상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선사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환원 50% 배당주 여기 보시면 배당주 신청이라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수혜자가 몇 분이 있냐면은요. 수혜자가 지금 총 3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4명인데 제가 아직 글을 못 썼어요. 한이님, 동동님, 그리고 짱구님이 지금 있는데 지금 아직 제가 글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총 4분이 계시는데 왜 글을 못 썼냐? 아직까지 배당주 신청에 몇 탄을 신청하겠다고 아직 글을 못 쓰고 이 동영상을 보고 지금 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 그래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수혜자로 글을 올리지 못했고요. 아직은 두 분만 확정이 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종목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배당주 신청란에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찾아오셔서 대공황이 와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일곱 토막이 날 겁니다. 아파트 값이 10억이면 3억으로 떨어질 것이고 3억이 1억이 되는 세상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이 저를 만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100년 만에 오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100년 만에,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도 잡지 못할 수 있는데, 100년 만에 온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젠 더 이상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아, 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25,000원인데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딱한 주만 사십시오. 딱한 주만 사서 제 이야기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루아침에 25,000원짜리가 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동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워낙 많이 종합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올 텐데요. 자,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오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특정 금액을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세계가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터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만 원대로 떨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시고 제 동영상을 시간 날 때마다 들어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이 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매일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날마다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야, 정말 부부탕이 얘기한 것대로 이 종목이 만 원으로 떨어지는구나. 자, 그렇게 되면 그걸 눈으로 매일 확인할 때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천만 원이 있는데 이 천만 원으로 이 종목을 사놓게 되면 2000%까지 올라가니까 내 재산이 2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20억이 될 것이다. 맥시멈 20억입니다. 그러면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 이건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잠재자산 이론을 세상에 처음으로 창시하고 만든 사람이 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행복 회로를 돌리고 이 엄청난 고난의 세월에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